안녕하세요.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추상 이제 아시다시피 추상 회화 지금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리나박 작가라고 합니다. 작가님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추상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추상에 대한 고민들은 그 뉴욕에서부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빌드업이 됐던 건가요? 그 추상 자체는 뉴욕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처음 이제 앱스트랙이라는 그런 부분을 알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게 앱스트랙이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은 그 룰이 없다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냥 이게 결국 나인 거? 이런 부분이 좋아서 그때 이제 추상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딱왜 추상이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제 시작이었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역사나왔던 그 개념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저는 되게 이렇게 영 아티스트들 중에서 구상에서 추상의 그 경계에 있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요즘에 굉장히 시장이라든지 미술계에 많이 보여지는데 완벽한 추상으로 자기 작업 세계를 영 아티스트의 그 어떤 패러다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가들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한국 신에서 추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무겁고 어둡고 이해하기 어렵고 좀 뭔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해야 될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작업은 오히려 되게 굉장히 컬러풀하고 색채감들이 굉장히 작업 안에서 되게 잘 조형이 잘 어우러져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색채에 대한 부분들은 추상에서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시는지 아마 색은 좀 제가 선호하는 이제 색도 있을 거고요. 작업할 때 정해두진 않고 그 당시 많이 제가 시각적으로 봤던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이제 자기 시각적으로 흡수되는 그런 색들이나 이런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된 거는 이제 바다 근처에서 레지던시 갔을 때 그때 작업하면서 후에 작업한 걸 보니까 그런 안 영향들이 쓰던 색도 많이 쓰고, 저가 오히려 그 그림 보면서 그 바다의 느낌도 많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저도 계속 저도 알게 되거든요. 그림을 보고, 아, 내가 이때 이런 감정 느꼈고, 이걸 많이 봤구나.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계속 저도 그림 그렇죠. 통해서 서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색 같은 경우는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되게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도 많고 뭔가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너무 잘 돼서 좋아하기도 하고 호감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그런 추상 작업들이 나를 다시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그런 그래서 어떤 회화의 또 어떤 또 다른 기능이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이제 요즘 들었던 생각이 수단이 되니까 조금 그게 고민은 되더라고요. 타인은 결국 나를 그냥 바라볼 거. 바라보는 그런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내 진심은 어떻게 해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면은 내가 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지를 좀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인 것 같네요. 앞으로의 고민도 사실 그 방향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작업의 앞으로. 그래서 방향도. 네, 지금 아직 약간 저만의 생각의 숲을 만들어서 지금 그 안에 계속 빙빙빙 돌면서 약간 혼자 이제 퍼즐을 방향을 찾으면서 약간 다니고 있는 느낌인데 출구는 알고 있는데 어떤 퍼즐들을 가지고 나갈까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작품도 저도 그래서 좀 뭐랄까 저도 궁금하고 모르거든요. 어떤 그 그림을 그리게 될지 왜냐면 계획도 없고 그때 당시 감정이랑 생각들이랑 이런 게 나와서 완성되니까 저도 그려봐야 궁금하고 이제 아는 것 또. 같아요. 네, 오늘 얘기 나누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작가님의 이런 작품의 방향, 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이 반영된 또 다른 작업 세계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또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런 좀 내용과 기대 또 대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네 저도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